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국내 증시 다시 재개됩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가 0.29% 상승 마감,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지만 나스닥 종합 지수가 다시 한번 약보합권에서 조정받았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도 나스닥은 1.8%대 급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하면서 시장은 불안감을 나타낸 겁니다. 어제 하루 푹 쉬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공매 도발 약세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작전 세워드립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는 삼성 SDI 다뤄드립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이슈 나눠드렸는데요. 2차전지 대표 업종인 삼성 SDI 한층 강화되는 경쟁력이란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에서는 단기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광명 전기 급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관련주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샘플러스 정운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힘차게 장 시작해야 될 텐데 어제 좀 푹 쉬셨어요? 어제 네. 뭐 그렇게 많이 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곧 있으면 주말이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작전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첫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공매 도발 약세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최근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증시 이 거래를 연속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에 집중적인 매도세를 이어나갔는데 다행히도 이 거래일 전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 막판께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저희가 대응 작전 세워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네. 예, 달리고 적토마 달리고 정운호 전문위원입니다. 자, 지금 연휴 후에 시작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 현 시장의 주요 이슈와 앞으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시장의 핫한 이슈를 뽑자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이나 철강 등 네, 가격에 대한 급등, 그리고 작년부터 강해졌던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었다가 한꺼번에 분출이 되다 보니 보복 소비로 인한 해운, 그리고 반도체 품귀 현상, 그리고 현재 시장의 6일 6거래일 연속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공매도 등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바이오 시장이 공매도 영향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이 공매도 영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뭐 많은 전문가들도 1개월 전후로만 이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뭐 실적이 너무 탄탄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잘 체크하자 이런 부분들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일 쉬었기 때문에 오늘장에 좀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한 전략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삼국지 기법을 통하여서 시장을 보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역시 삼국지 기법을 통하여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매도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외인들 역시 물량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기관에서 같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분할적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의 섹터를 섭렵을 해두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삼국지 기법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근거 분산 추출을 내고 그로 인해서 가장 적합한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국지 기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럼 제가 이 삼국지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삼국지 기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 해주신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진행드리겠습니다. 네, 저 적토마의 삼국지 기법이란 네, 주식 시장에서는 항시 네, 원인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원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네,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진행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시장에서 발생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나올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결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투자를 하지 않은 미래 가치 이슈에 먼저 투자를 하여 선취매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나중에 시장 이슈가 발생이 되면 누구보다 더 빠른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삼국지 기법을 이용하여 네, 시장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말씀했던 것처럼 공매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공매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업 대비 거품 등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여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되갚는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자죠. 뭐 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는 주식을 올라갈 것에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세 차익을 이용한다면 공매도는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투자 기법인데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시장은 바이오 섹터의 기점으로 조정과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의 앞전 과거를 알고 지금 현재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과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에 발생되었죠. 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국내는 작년 3월에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가 되었고 국내 시장에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면서 네, 모든 시장의 주가들이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천천히 부각을 나타낸 섹터가 바로 바이오 관련 시장이었는데요. 자, 작년 시장의 원인이 코로나19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질병이니 네, 결과는 바이오 섹터인 게 네,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자,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 이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 되어 네, 상승을 이끌어가는 시장을 가지고 왔는데 뭐 물론 뭐 도중에 간간이 다른 섹터가 이슈가 되어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뉴딜, 뭐 5G 통신 쪽, 뭐 그 밖에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그 시장으로 돌아가도 다시 바이오 쪽 시장으로 돌아가는 네, 시장이 연출이 계속 되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만 봐도 이슈가 되는 시장을 공략을 하지 이슈가 기대가치가 없는 시장을 공략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너도 나도 바이오 시장에 투자를 했던 네, 시장 한 해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많이 한 것도 맞고 그만큼 기대 심리가 커졌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슈가 많았던 것도 맞고 시장 흐름상 바이오 쪽이 커지는 것도 많고 그만큼 기대 심리가 커져서 상승을 한 것도 맞습니다. 또한 뭐 개중에 특정 기업들은 실적이 향상이 돼서 그로 인해서 기업이 부각이 됐던 기업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주가 성장이 과연 맞게 설정이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해놓고 그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아니라는 결과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기업의 성장보다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로 인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로 인한 버블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자, 현재 시장에 대한 원인이 좀 나왔나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바이오 시장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렸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기대 심리 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거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 올해 초까지 상승한 바이오 섹터가 영향을 받으며 조정 하락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바이오가 끌고 왔던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되면서 하락이 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모든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되고 있다. 예, 간단하죠. 현 시장의 주요 이슈 원인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러한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정은 앞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요, 지금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작년부터 이슈가 강했다 보니 바이오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이 공매도 중에서도 바이오 관련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이 바이오 시장 과정에 대해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원인이 확인이 된 만큼 바이오 시장 조정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바이오 시장은 그렇다면 왜 상승을 하게 됐느냐입니다. 자, 바이오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고 감염자나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치료제가 없었다. 예, 치료제가 없고 전이성은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응할 만한 백신이라던가 그와 관련된 진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목, 이슈를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관련 분야인 바이오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된 이유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감염병 때문에 뭐 확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됐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현재 공매도로 인해서 바이오 시장이 위축되는 이 현재 현 상황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원인이 해결이 되었느냐? 해결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즐기고 있느냐? 아니겠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라던가 뉴스라던가 속보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국내 500명가량 확진자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마스크 역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죠. 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에 재차 감염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 백신 역시도 1차 접종, 2차 접종,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백신의 물량이 부족해서 국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이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기사나 뉴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물량을 더 키워야 된다. 네, 물량 확보에 여러 나라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소식이 왜 나오고 있을까요? 자, 나오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백신 임상 소식이라든가 치료제 관련 등 소식이 계속 주변에서 들리고 있는 것은 아직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과정도 나온 겁니다. 자, 과정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정은 코로나19로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다. 해결을 하고자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백신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이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생성이 되고 있다. 자, 고로 백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원인과 과정이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 당연히 우리가 결과라는 것을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원인을 우리가 인지를 했죠. 예, 원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자, 과정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상황이다. 라는 것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거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원인 바이오 섹터가 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세 시장을 작년부터 이어왔었는데 자, 이 강세 시장은 기업 가치 대비 기대 심리에 대한 수급이 많이 쌓이면서 주가에 버블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작년부터 네, 올해 초까지 들어가 있는 버블 등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당연히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백신 부족 소식이라든가 변종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백신 대응이라든가 그 밖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확진자 및 코로나 증가에 대한 여파가 아직 사회에서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해결을 해나가기 위한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임상 및 백신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가 결론이 되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외인이나 기관, 종목별 매도세가 강하다가 다시 수급이 점차 채워지면서 단기 물량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국지 기법을 통하여 제가 현 시장에 따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자,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고 끝이 아니겠죠. 자,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주식은 결과가 많이 바뀌는 투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대응 방법을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 삼국지 기법에 따르자면 바이오 섹터는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다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살 것인가? 또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물론 주식이 종목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종목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흐름이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 시장의 대응에 대해서 포인트는 약 두 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조정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국지 기법 이론에 근거하여 네, 조정되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분할적으로 시장의 단가에 맞춰서 잘라서 네,
매수 비중을 잘라서 매수를 천천히 하시면서 단가를 가장 하단으로 맞춰놓는다던가, 두 번째는 분산 투자.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쪽 바이오 섹터만이 아니라 다른 쪽 시장도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상승만 하는 것도,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닌, 네,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곳이고, 이럴수록 시장에서 새로운 원석과 이슈들이 나오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잘 하셔서 선침해 하는 것이 역시 좋은 투자 방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삼국지 기법을 통하여 현 시장에 대해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결과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제가 삼국지 기법을 통하여 종목 선정에 여러분들께서 질을 높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인과 과정, 결과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매 독발 약세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는 평상시에도 꼭 여러분들이 투자 시에 참고해야 할 만한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기까지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설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어떻게 하면 옥석 가리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분석해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일 푹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제도 방송하시고 열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작전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삼성 SDI입니다. 이번 주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 종목인 삼성 SDI, 어떤 경쟁력 있는지 분석해드립니다.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약 107페이지에 달하는 2차전지 섹터 리포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내실 있고 그만큼 양도 좀 방대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섹터 리포트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 빨간 날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특집 방송으로 그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어떤 섹터를 살펴보았고 그 섹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이나 납득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추세 하단에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미래 먹거리인 모멘텀이 확인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드렸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매매를 함께 진행해 오셨다면 그래도 나은 수익률을 얻으셨겠다라는 이야기들, 뭐 폴리드 줌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통업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다시 보기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 종목 리포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보증권에서 4월 28일 발행한 리포트 하나와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2월 1일 발간된 리포트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전지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업종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 드려왔고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2차 전지 업종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친환경 자동차 종류는 또 구분해 드렸죠. 배터리는 이제 소재 혁신을 통해서 소재 공급 기업들이 조금 주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요구사항들은 배터리 가격은 낮아지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증가하고 충전시간도 줄어들고 안전성은 대신 높아야 되고 추운 겨울 같거나 극지방이나 낮은 기온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그리고 수명이 긴 여러 가지로 배터리 가격은 낮아지고 모든 성능들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완성차 업체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들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충전 시간을 줄이거나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는 안전성은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여전히 소재를 통한 개발, 배터리 혁신을
진행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 미래 배터리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전해액과 분리막을 없애고 그 기능을 이제는 고체, 젤 타입의 고체 전해질이 대신하게 되는 부분들,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시키는 거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부분에 조금 더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밀도 개선되고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젤 타입의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요. 불필요한 부품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완성차 업체들이 좋아하는 배터리, 가격도 낮아지고 공간 활용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전고체 배터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삼성 SDI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존 목표 주가는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약 10%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사업 가치가 약 34조 원에서 41조 원까지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부터 연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기차 판매 침투율을 좀 살펴본다 하면 19년도 2.5%였습니다. 20년도 4%, 20년도 연말까지 오니까 약 7%까지 왔는데요. 이제 최신 유럽 기준이기는 하지만 21년도 유럽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17%, 중국은 11%, 미국은 4%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하반기 보조금 지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율이나 침투율에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은 미국에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에 있어서 펀더멘털은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1분기 삼성 SDI의 실적을 보면 비수기임에도 조금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32억 원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약 4.5%가량입니다. QOQ 기준으로는 약 45%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계절적 비수기나 물동량 감소 영향으로 이 QOQ 기준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 146%가량 찍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QOQ 기준으로는 1분기가 최저점 마이너스로는 끝이지 않을까, 엔딩이지 않을까라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2분기부터는 QOQ 기준으로도 앞으로 우상향되는 플러스 지속되는 삼성 SDI다라고 조금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 중대형 전지, 자동차 또는 ESS 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분기 최고 실적 을 견인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2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대형 전지 쪽으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390억, 그리고 2분기에는 470억으로 플러스 전환되고요. 흑자 전환되고요. 3분기에는 790억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분기 실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분기가 저점, 2분기부터는 매분기 QOQ 기준으로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전지, 유럽 전 고객향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 그리고 전자재료 부분에서도 반도체 소재 확대를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바라보여진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삼성 SDI의 전고체는 진행 중이다라는 리포트가 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나왔는데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석출형 리튬 음극
전고체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덴드라이트 현상을 조금 제거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덴드라이트는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이 떨어지고 폭발까지 이어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전지 음극에 리튬이 나뭇가지처럼 자라나는 현상. 그래서 결국엔 그 부분에 전해질들, 이온들 간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안전성과 수명을 개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밀도로 따진다 보면 리튬 이온, 현재 2차 전지보다 성능, 에너지 밀도는 2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능에서는 1회 충전으로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개발이 되었고, 이 부분을 이제 양산까지 가져가려면 당연히 삼성그룹, 삼성 SDI와 함께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허에 있어서도 일본 도요타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조금 격차가 나기는 하지만 삼성 SDI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상장 소식에 따라서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개발 소식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나온다면 주가 변동성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산 기대감은 약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다 앞으로 약 5년에서 그 이후까지도 좋은 모멘텀들과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목을 집중하고 늘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삼성 SDI를 가지고서도 저는 늘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신 다음에 이 두 선을 추세선 삼아서 두 원을 추세선 삼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이 추세선과 맞닥뜨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으로서 공포 기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펀더멘털이 이 추세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대형 전지의 이익이 조금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이 부분의 장기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모멘텀, 미래 먹거리로 삼성 SDI는 어느 기업보다 조금 빠르게 전구체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 쪽으로의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LG화학은 이미 1분기 실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슈팅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LG화학과 소송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시프트업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지난 4일 삼성 SDI도 약 소폭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교보생명과 삼성증권 각각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목표 주가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기술력 좀 바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2차 전지 섹터 꼭 한 종목씩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두 가지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요즘 조정세가 좀 짙은데 다행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농후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특히 전기차와 ESS의 장기 성장성을 체크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주세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주연 위원님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사가 힘차시네요. 네, 네, 어제 푹 쉬셨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수익 포트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운영 방법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단기 투자형과 장기 투자형으로 나눠서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세요. 네,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익 단기 포트를,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익 장기 포트 권해드립니다. 네, 고수익을 향한 이주연 전문위원의 작전,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종목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보세요. 네, 먼저 단기 포트 확인하도록 하시죠. 네,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권에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15%대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광명전기에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 다음 장면도 확인하시죠. 네, 보령제약 20%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40.49% 달성했습니다. 장기 포트 확인하시죠. 네, 성창 기업 지주는 32.99% 상승했고 IS 동서 역시 19.66% 상승합니다. 장기 포트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요. 두 가지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광주 신세계는 0.57%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52.08%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포트 살펴봤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위원님. 보성파워텍, 광명전기, 성창기업지주, IS 동서 굉장히 큰 수익인데 특히 지금 이 단기 포트에서 보령제약이 가장 큰 수익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명전기가 4월 21일에 편입이 됐는데 이 종목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거래일에서는 4%대 급등 보였고 또 시간외에서도 상승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단기 포트 중에 지금 LG전자하고 광명전기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시장 영향 받으면서 지금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조만간 다시 한번 저점 잡고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명전기 이제 21일 날 소개해드리고 포트에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굉장히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 잘 버텨주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추세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광명전기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ESS 사업의 매출도 뭐 한 14% 정도 됐고 이제 태양광 쪽은 점점 늘어나겠죠. 어찌됐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상승으로 돌리고 계속 그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이제 딱히 제가 이제 시간에 급등한 이유를 찾아봤는데 딱히 그렇게 어떤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제 시가 상승 출발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침에 이제 시가 상승 출발 많이 갭이 뜨게 되면 하루 종일 음봉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시초가 상승 이후에 한 1, 2분 정도 흔들다가 위로 그냥 발사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 나온 거 봐서는 오늘 일단 시간 외에서 한 7% 정도 그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딱 이 7%라는 가격대가 한 3,100원의 이 저항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길게 보게 되면 3,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중심 가격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요 구간을 일단 3,000원을 저희가 이제 목표가로 잡고 있었던 이유도 요 가격대 저항 구간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이 3,000원 갭을 돌파해서 출발을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추세 저항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저항 구간이 하나 있는데 요 구간은 이제 벗겨내고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있는 요 저항 구간 어딘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한 3,300원에서 3,400원 정도의 저항권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여기가 저항권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주가가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간 외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시세를 추가적으로 도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떠서 뭐 음봉으로 쭉 밀리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이후에 또 조정 이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저희 뭐 당기고 목표가는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뭐 3,400원이나 3,500원 정도의 요 밴드 때까지는 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리하고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뭐 3,400원이나 5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남은 비중을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아침에 갭 떠서 음봉으로 하루 종일 이제 쭉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에 3분의 1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종가쯤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쯤 해서 다시 매도한 물량을 편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 외에서 사실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킨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상가가 갔다거나 좀 크게 오른 종목들의 시간 외 흐름을 한번 쭉 이렇게 팩트 체크해 보신다면 시간 외에서 딱히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이 상가 간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외에서 일단 급등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의 등락률에서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매수세가 몰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힌트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시간 외에서 상승시킨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일단 뭐 상가한 게 아니라 한 7%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시초가의 3분의 2는 정리, 나머지 3분의 1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광명 전기는 조정세가 나와도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3분의 2 비중 정도는 3,500원까지 최대 끌고 가보자라는 리뷰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정말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명 전기 이외에도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 종목 주가 상승할 수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 계속되고 있고, 뭐 풍력이라든지 뭐 지열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한동안 이슈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제 사실 그 첫 번째 나왔던 바로 이제 막 이슈가 막 되었던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세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후에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뭐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있고 아직 진행형인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요번에 기후 협약을 위한 그런 부분들 이제 정부 리더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는 이슈로 인해서 또 반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이슈 이후에 조정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뭐 기후 협약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떻게 정부에서 또 추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펀드, 이 원금을 보장해 주는 펀드죠. 대통령께서도 이제 가입을 하신 그런 펀드인데 이 펀드들이 이제 결국은 투자를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 보고 저점 구간을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좀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실적이 조금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섹터 내 대장급이었던 신성 ENG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최대한 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좀 대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원익 IPS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섹터들이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종목들보다는요.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 딱 이렇게 확장적으로 이렇게 딱 그 꽂혀 있는 테마에 꽂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고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저점 매수 공략 분할로 접근해볼 만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는 특히 대형주를 좀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라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설명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한 20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활용해서 얻어가신 전략, 이제 본격적인 매매 활용해봐야겠죠. 저희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